마트서 소영이 봤다. 결혼했다면서? 니도 이 동네 이사 온 거 알았어? 어? 어. 결혼해서 그런가 얼굴이 아주 확 폈어. 더 이뻐졌더라. 여전히 착해 빠져가지고 나한테 용돈 하라고 5만 원이나 줬어. 나쁜 년 내가 인연을. 아니 할머니 회사 직원. 아 오늘 낮에 일이 있었거든. 아 잠깐만 전화를 좀. 만 원어치를 사면은 바구니를 주네. 여보세요? 야 이 나쁜 년아. 남의 나쁜 뺏어서 사니 똥덩어리 같은 년아. 네가 오늘 나한테 죽고 싶지? 우리 할머니한테 용돈을 줘?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한테 네가 돈을 줘! 야 너 나 지금 조롱하냐? 너 내가 우습지? 남의 가정 파탄해놓고 내 가슴에 대못을 쳐놓고 우리 할머니한테 네가 돈을 줘?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? 내 자식들한테 아빠를 뺏어. KBS